와, 정원 언니가 진짜 한 명 더 나타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태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혁 사육사라고 합니다. 야, 네. 사육사님. 네.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생태원이 뭔지 잘 몰라서 저희가. 생태원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환경에 관련된. 이게 너무 넓어서 차로 이동을 하실 거거든요. 아~ 저기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차로 같이 이동하실게요. 제가 운전하면 되나요? 와, 귀엽다, 귀여워. 그러면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안전하세요. 오늘 원래 그럼 쉬는 날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치, 원래는. 저희는 일을 하죠. 동물들은 1년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맞네. 먹어야지 마지막 밥 먹어야지. 오, 저기 사슴 있어. 사슴?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다. 네. 여기 사슴 생태원이라고 해서 고라니, 뭐 노루, 사냥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돌에 위에 앉아 있는 거? 사냥이. 어, 봤어. 저기 혹시 보이시나요? 어, 저 뭐 있다. 공작 같은 거 있다.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예요. 도디, 도디, 독수리 소리야? 도디! 저기, 저기 앉아있지, 잠깐만. 어떻게 안 날아가지? 저기 끝에. 어, 안 보여. 왜 안 보여? 아, 해머리 저 끝에 있어. 저기, 저기 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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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떻게 안 날아가지? 아, 저 독수리가 어깨가 다쳤어요? 네, 맞아요. 아유, 어떡해. 날아가지 못하는 친구예요. 아, 진짜 크다. 아래 전망대 거는 아까 보니까 여기 바닥에서 봐서 끌러졌을 가능성도 있고. 어, 그럼 계속 못 나는 거예요, 쟤는? 네, 계속 못 납니다. 와, 진짜? 재활 치료를 계속 하고 있나요? 해도 못 납니다. 영구장애라서 구조된 친구거든요, 그래서. 와, 그러면은 맨날 저러고 있네. 그럼 네. 밥을 맨날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밥은 갖다 줍니다. 아, 어떡해.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오, 얘네 뭐 먹이 준다. 거북이 살고 있어요. 우와. 거북이 살고 있대. 진짜 내 거북이. 진짜 거북이 살고 있대. 어, 조용해, 조용해. 오, 저기 거북인가? 진짜 크다. 바다 거북이다. 바다 거북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거북이. 오, 바다 거북이. 오, 거북이. 어머, 진짜 거북이다. 구조된 거북이야. 진짜 크다. 이거 갈라파고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구조된. 예, 설가타 거북이라는 친구인데. 버려져가지고 구조된 친구를 제가 보호하고 있는데. 버려졌다고? 안에만 있으면 얘네가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밖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지금 그리고 이거 주변에서 뜯어다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순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 죽순도 뜯어오고 클로버 같은 것도 이제 뜯었어. 이름이 밤이라고 적어놨어. 밤. 어디요? 이름 밤이라고 등에 써놨어요. 네. 밤. 밤 색깔이라서 그러나? 옆에도 있어요. 도토리라고. 귀엽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나이를 알 수 있나요? 한 60살은 됐겠다. 25살 정도. 25살이요? 네, 잘못만 했어. 아, 아직 어리구나. 아니, 이 친구가 가면 같이 버려진 애들인가? 아니요, 다 따로 버려졌어. 아니,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아, 경계. 집에서 어떻게 이상하다. 키우는 거지? 너무 커져서 버렸나? 그러니까. 네. 똥을 이만큼 싸거든요. 아, 똥을 많이 싸요? 아. 그리고 밥을 이만큼 먹고요. 아니, 그러면 아. 미리 정보를 좀 알아서 애초에 데려오질 그러니까. 말지. 왜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커질지 몰랐나 봐. 아, 오마이갓. 도토리 많을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뻐서 갖고 왔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서 있게 따라오세요. 저기 백종원 어린이. 나만 보고 오세요. 이야. 여기네, 여기가. 사이테스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대부분 밀수되거나 밀반입된 동물들이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보호를 하고 동물들을 보호하는데 개구리와 거북이 등 멸종 위기종까지 불법 수출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1급 범화 별 거북도 밀반입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학술 목적 외에는 국제 거래가 엄격하게 금지된 멸종 위기종을 밀수한 겁니다. 아이들은 한번 올만하다, 그치? 진짜. 이 캐리어 보셨어요? 이 캐리어 어, 똑같은 네네. 캐리어인데? 뭐야? 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갖고 온다고. 아, 실제로 이렇게 가져왔다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이 박스에 실제로 왔었대. 헐. 똑같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오. 오, 말도 안 돼. 거북이가 움직이면 들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몸을 칭칭 감은 다음에 아, 너무 잔인하다. 캐리어에 내가 담아가지고 죽었어. 아, 너무 잔인해 근데. 진짜 잔인하다. 이게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거구나, 그냥. 새를 저거 이 페트병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텀블러마다 뭐 도마뱀 한 마리, 아가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밀수한. 게임기였는데. 예, 우편물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돼. 안에 부속 다 꺼내놓고 와, 도마뱀 한 열 마리 정도 넣어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판매가 진짜 판매 같이 써서 안에 부속 다 꺼내놓고 도마뱀 한 열 마리 정도 넣어서 판매 그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수차익이 많게나 100배 이상 이제 벌.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특이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이쪽은 저희가 이제 보호시설이라서 공개를 하는 곳은 아닌데 오늘 특별히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이쪽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독을 조금 하고 들어가실 건데 발판 밟으시고 손 소독하시고 들어가실게요. 아, 열대 동물인가 보다. 네. 아, 훈훈한가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아, 거북이들 거북이.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 보시면 이제 우와, 굉장히 무섭 사납게 생겼죠? 어, 얘 무서운 거북이잖아요. 네, 엄청 무서운 거북입니다. 손가락 절단하는 네. 무서운. 오, 정말 공격적이다. 늑대거북이라는 친구. 아, 늑대거북이. 늑대. 늑대. 어머, 늑대같이 생겼네. 막, 막 화를 낸다, 막. 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 다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고 하면 계속 공격해가지고 아, 여기 다쳐서. 유리에 부딪히니까 이제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위해생물종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얘들이 그러면서 얘는 보호종이에요. 얘 다 잡아먹어요. 네. 아, 얘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그죠. 현혹되죠. 현혹되시면 안 돼요. 1급이라고 하면 개인이 키울 수 없는 종이에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종이에요. 1급이에요, 얘? 아, 속상하다, 진짜. 아니, 마냥 귀여워할 수가 없어. 아... 이쪽, 아가 한번 보십시오. 얘 샴 아가고요. 오, 완전 애기다. 이거 커지면 어떡해? 이거 커지면 한 4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 이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네. 저희가 여기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밀수 예방 홍보 자원으로 다른 동물원에 보내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가 있고요. 아, 얘네가 강의터까지 자라면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아니, 왜 밀수입을 왜 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진짜. 화가 날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수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고 있고 왜 미술을 하시지? 엄청 많대요 거북이 그럼 이러면 다 몇백만 원씩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만 들어가도 선생님 막 야, 이거 형사처벌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뭐 최근에 이제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네 난 진짜. 이렇게 오는 거야? 아, 팔다리 못 움직이게? 이거 봐, 미친 거 아니야? 도망칠까 봐. 너무 말도 안 돼. 인간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